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아 바쁘다 바빠. 오늘 국가고시 당일이네요. 지금 새벽 시간이고요. 치매 파트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새벽에 잠 안 자고 영상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준비하면서 시험장 가시는 길에 빨리 듣고 치매 문제 다 맞자고요. 시작할게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기본 원칙. 일단 대상자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만약에 매일 7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8, 9, 10시가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어디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밤에 잠도 잘 잔다. 대상자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거 치매 대상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일관된 요양보호 아닙니다. 상황에 맞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다릅니까?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떨 때는 저떻게 해야 되고 우리 머리 깨지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식사 돕기. 사발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어떤 플라스틱 제품?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 왜? 깨지지도 않고 색깔이 있어야 밥맛이 좋으니까. 살이 자꾸 자주 걸린다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너무 묽은 거는 살이가 더 걸리니까 약간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를 하지 않고 있어. 뭐가 문제가 있겠지. 입안에 상처가 나셨어요? 틀니가 불편하세요? 약 먹은 게 혹시 부작용이 있나요? 이렇게 꼭 확인을 한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너무 뜨거워도 그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니까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이렇게 막 밑에 줄줄 흘리니까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밥을 더 먹을 수 있도록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놓는다. 가시 먹고 또 목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3번 배설 돕기. 대상자 방은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화장실 가는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한다. 뭐 화살표 같은 거 해놓으면 좋습니다.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훌렁훌렁 잘 벗을 수 있어야지. 지퍼 내리고 단추 이렇게 끼우고 벨트 내리고 하다가 그냥 싸버린다. 야간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기저귀 사용 아니에요. 이동 변기를 사용합니다. 배뇨 곤란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뭔가 곤란하면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가 아니고 조금 제한한다. 실금을 했다면 지렸어.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가능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소변 볼 때 치골에 상부를 눌러주면 쭉쭉 짜주니까 방광이 확실하게 비워진다. 요실금은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배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차후에는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변비라면 섬유질 먹어야지 물 먹어야지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한다. 목욕 돕기 지금 어떤 대상자입니까? 치매 대상자예요. 목욕 돕기 이 영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치매 대상자입니다. 목욕을 강요하지 않는다. 목욕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괜히 시켰다가 화상 입고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 욕조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그냥 화장실 쪽에는 그냥 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돼요. 물이 미끄럽거든요. 낙상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은 화장실이다. 대상자가 물을 거부해 작은 그릇에 물장난 하게끔 해준다. 막 욕도 하고 아 나 목욕 안 해! 막 샹야 거부하면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목욕을 중지한다. 목욕을 중지한다. 치매 대상자 중지하는 거. 목욕할 때 거부하면 중지하고 옷 갈아입힐 때 거부하면 기다리라 그러고 단지 그냥 했던 거 양치했던 거 양치질. 뒤에 나오니까 욕조 내 발목 정도의 적당량의 물을 받아준다. 다 받는 게 아니었어요. 발목까지만 담고 대상자가 들어가잖아요. 건강한 발 먼저 들어가고 이 안쪽에 앉은 다음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대상자가 운동 실조증이 있다면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시킨다. 균형이 안 맞아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니까 서서 하다가 꼬꾸라지면 또 낙상이니까 욕조에 그냥 앉혀서 목욕을 시킨다. 5번 구강 위생 돕기.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한다. 치약 삼켜버리니까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불손 너무 많이 들은 건 안 돼요. 불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의치는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밤에 빼고 자잖아요. 6-7시간은 제거한다. 잘 때 그만큼 제거하면 됩니다.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켜 입안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뱉어내게 한다. 양치물을 안 뱉어 등쳐주는 게 아니라 칫솔을 쑤셔넣어 숟가락을 쑤셔넣어 그리고 말 건네면 이렇게 뱉어진다는 거.
양치질을 거부할 때, 이거는 뭐 기다려준다, 뭐 중지한다가 아니에요. 입 안에는 무조건 물치약 또는 2% 생리식염수를 거제해가면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치아 입안을 닦는다. 그냥 물로 닦는 게 아니고요. 물치약. 우리 뭐 칫솔질 할때 치약 묻혀서 하지 그냥 물로 안 닦잖아요. 그리고 2% 생리식염수. 다이 거제 감입니다. 손으로 했다가는 손가락 잘려요. 서랍자로 합니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이거는 일회용 하고 버리는 거예요. 치아가 없다면 뭐 이가 없으니까 그냥 가글가글 해서 식후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산뜻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6번 옷 입기를 돕기.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 색상이 요란하지 않은 거, 좀 단순하고 심플하고 깔끔하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한다.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좀 격려한다. 옷을 순서대로 못 입는다면 순서대로 놔준다. 어떤 순서? 속옷부터 팬티 먼저 입으니까. 순서를 겉옷부터 놔주면 팬티를 바지 위에 입어버리니까 속옷부터 정리해준다. 이 속옷을 지문에 겉옷으로 많이 바꿉니다. 아시죠?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천, 찍찍이 여미는 옷을 입힌다. 바꿔도, 앞뒤 바뀌어도 별로 문제 없는 무방한 옷을 입힙니다. 7번, 운동 돕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면서 운동량은 점차 늘린다. 한꺼번에 늘리니까 점차 늘리는 거예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준다. 아, 여기 빵집이 있네요. 조금 지나가서, 아, 여기 커피숍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반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초조감이 줄어든다.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의 운동을 시킨다. 앉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안 좋다. 앉아서 하는 거뭐 운동이 되나요? 서서 걷기, 산책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치매에는 좋다. 8번. 사고 예방 돕기.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시킨다. 환경이 변화되면 자극을 받아서 이상해지잖아요. 글보다는 그림을 사용한다. 그림. 이해력 결핍자들이 그림을 쓴다 했었잖아요. 안내할 때, 지금 시간은요.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시계 보면서, 3시네요. 달력 보면서, 오늘 5월 15일 국가고시 보는 날이네요. 이렇게 단순한 단서를 사용한다. 위험한 곳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뭐 형광 테이프를 붙인다. 난강, 출입구. 계단, 뭐 난로 이런 거.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발견할 수 없는 장소로 숨겨버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용기 찾아가지고 다칩니다. 먹습니다. 침대를 벽에 붙이고 침대 밑에는 두꺼운 요를 깔아준다. 침대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도록. 9번 반복 행동 시 대처법.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뭘 자기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독이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요즘에 왜 자꾸 핸드폰을 쳐다봐?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야, 넌 나를 의심하냐? 그리고 막 윽박 지르면 더 그게 뭔가 도둑이 지발자인 것 같아서 의심스럽잖아요. 그럴 때 야, 걱정 마. 안심해. 내가 너밖에 더 있냐? 이러면 안심하잖아요.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는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환기라는 게 공기를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서는 주의를 환기한다. 웬만큼 이런 내용의 답이 거의 다 답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불러볼까요? 이것도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우리 빨래 같이 갈까요? 뭐 콩나물 다듬을까요? 콩 고를까요? 돌 고를까요? 나물 다듬을까요? 이런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다 주의 환기이다. 10번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밥 먹었는데 밥 달라고 할때이세 개의 질문은 다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이거 먹었죠? 먹었죠? 이렇게 조명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식사를 하셨어요라는 표시를 합니다. 또매 식사 후 달력에 점심 먹었으니까 동그라미 할까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서 알려줍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겠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시설장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의료진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 시설장, 뭐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요양보호사 이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식할 때는 그릇의 크기를 조절해서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그릇을 조그맣게 해서 세 공기 먹으나 크게 하나를 먹으나 그냥 더좀 푸짐한 느낌이 든다 이 얘기죠. 위험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 막 비누를 먹고 있어요, 맛있다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좋아하는 물건을 좋아하지. 아, 여기 초콜릿하고 교환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거부해. 아, 큰일 났죠. 밥안 먹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좋아하시는 음식 오늘 초밥 사왔는데, 뭐 초밥 먹어볼까요? 아니면 뭐, 과일. 이렇게 기호에 맞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아우, 졸려요, 여러분. 저 자고 싶어요. 11번, 수면 장애.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 이런 양상이 치매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대상자가 방 안에서 꿈벅꿈벅 졸고 있다면, 밤에 안 잤으니까 낮에 졸거 아니에요. 낮잠 엄청나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또못 자니까 우리 뭐 산책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산책 같은 옥외 활동을 하게 한다. 뭐, 외식할까요? 산책할까요? 12번, 배회 시 돕는 법.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옷까지는 치운다. 막 이렇게 옷 같은 거 그림자로, 오, 저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옷까지, 물건, 뭐, 옷걸이, 그 벽에 못 같은 데 걸려있는 옷, 이런 거다 치워야 됩니다. 뭐, 가발 이런 거. 신체적 욕구를 우선 처리한다.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를 한다면, 생리적인 욕구가 뭐가 불편한가,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는다. 배회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아, 고향 얘기할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사진을 걸어둔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 함께 산책한다. 결국은 불안감을 좀 감소시켜주는 거. 같이 있어주고, 좀 주의 환기해주고, 소일거리라도 제공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식의 답을 찾으시면 뭐 틀릴 게 없어요. 13번. 의심, 망각, 환각 시.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해요. 얼마나 불안해서 그런 거니까, 뭐, 이해합니다. 근데 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나쁜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수용한다. 아, 그거 아니에요. 저안 가져갔어요.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내 지갑에 돈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설득하지 말고, 아니라고요.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한다. 손수건을 맨날 잊어버려. 그럼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기도 한다. 비난하지 않는다. 훈계하지 않는다. 나 도둑 지켜야 돼. 그리고 방에만 있어. 어떻게? 위험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 뭐, 방에서 크게 다칠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위험하지 않으면 냅둬라. 이게 중요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 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보고한다.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의료진에게 알린다. 뭔가 상태가 심하면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독약 넣었어. 밥안 먹어. 그러면 기미상궁 돼야죠. 제가 먼저 먹을 볼 테니까 함께 드세요. 14번. 파괴적 행동 시. 파괴적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같은 말로 반복한다. 반복해줍니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났어. 갑자기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막 집어 던져요. 막 종이 찢어요. 그럼 어떻게? 중지하고 잠깐 쉬게 해야겠죠.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아, 그러셨구나.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김노인만 만나면 막 욕하고 화내고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15번. 석양증후군. 석양이, 질 때쯤에 그냥 이상해집니다. 해질녘에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뭔가 일거리를 제공해줘야겠죠. 소일거리를 준다. 신체적으로 묶어놓으면 안 돼요. 제한을 하지는 않는다.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따뜻한 차를 제공하거나 등 마사지, 또 좋은 음악을 듣게 제공한다.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조명을 밝게 한다. 커튼을 치고 뭐 불을 켜서 밤인지 모르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결국은 뭐예요? 같이 있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밤에 석양증후군이니까 밤이 아닌 것처럼 그런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는 겁니다. 시츄에이션만 이렇게 잡아준다. 16번. 부적절한 성적 행동 뭡니까? 지금 왜 이러세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근데 어떤 것은 이해해줘야 되고, 어떤 것은 침착하게 옷을 입히고, 어떤 건 단호하게 하느냐 보자고요. 노출증. 그냥 혼자만 벗어요. 그러면 뭐 똥배인지 오줌마인지 그런 거 살펴보고, 짓 물렀는지 이런 거 살펴보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됐을 때는 어떨 때는 벌을 주고, 어떨 때는 보상을 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한다. 옷을 벗거나 자꾸 성기를 노출합니다. 그러면 초범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혀주는데, 매번 그렇다면, 매번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땐 단호해지는 거예요. 혼자만 벗더라도. 성적으로 부적당한 행동 뭐 있어요?
자기 성기를 막 만져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거를. 회음부 상태를 확인한다. 뭐또 문제가 있어서 만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이 좋아하는 커피를 가져갈 거예요. 경고한다. 이게 먹힐까요? 집단 프로그램 시 다른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다른 대상자에게 성희롱하면은 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면은 그 대상자는 보호자가 없는데 그렇게 그냥 센터나 시설에서 그러면은 참 열받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집단 프로그램 시 다른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거 거의 뭐 센터에서 낸 내용인 것 같은데 의사소통.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가족들이 어차피 케어를 못하고 시설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선이겠죠. 의사소통. 대상자의 요구 파악을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좀 낯설지 않아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어디 불편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단어가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이 설명을 못하니까 배를 딱 짚으면서, 여기 아프세요? 머리 딱 짚으면서, 여기 아프세요? 머리 아프세요? 배 아프세요? 구체적이라는 게 길고 장하고 자세하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콕콕 집어서 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왜 그러셨어요? 절대 왜, why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계절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요일도 알려주고.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6시, 저녁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18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번에 끝내요. 지금 20분 안에 빨리 끝낼 거예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언어가 아닌 거, 바디 랭귀지겠죠?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한다. 신체적 접촉, 약간의 스킨십은 괜찮다. 19번,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초기, 중기, 말기. 이거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간단하게 핵심만 기억합시다. 초기, 주제가 자꾸 바뀐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뭐 노래할까요? 우리 수강길까요? 주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 이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저거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거 연예인 이름 쟤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귀간조도 걔 유튜브 하는 애 있잖아. 간호조무사도 하고 뭐 요양보사도 하고 걔그 뭐지 이게 바로 초기입니다. 그랬을 때뭐뭐 빨리 말해 답답해 죽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해봐.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초기예요, 초기. 중기.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랬어. 그 동문 서답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나 지금 피곤해서 대답이 안 나오네. 애매모호한 내용을 얘기한다. 대화 중에 말이 자꾸 끊겨.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명칭 싫었지. 이거, 냉장고에서 물좀 꺼내다줘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냉장고도 생각도 안 나고, 물이라는 말도 생각도 안 나고, 명칭이 싫어된다. 왜냐면 그 명칭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대상자에게는 이름표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말기. 이제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이젠 말을 못합니다. 단어가 기억 안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밥을 먹고 있어도 밥 먹고 있는 것도 잊어먹고 씹는 것도 잊어먹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지 몰라서 반찬이 있어도 밥만 먹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예 거의 안 합니다. 무언칭이에요. 시선도 잘안 맞춰져요.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도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돼요. 본인 이름도 기억을 못하니까. 귀간조님, 귀요보님, 이렇게. 대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초기, 중기, 말기 기억하시죠? 초기는 주제가 자꾸 바뀐다. 뭔가 단어를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기는, 동문서답을 한다. 명칭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서 얘기하고 이름표를 부착한다. 말기,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준다 하면 말기예요.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말기예요.
20번 인지기능의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도 됩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뇌 건강 일기 쓰기. 경증 인지기능 장애. 경증이면 좀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그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유창성. 만약에 시장에 가면 우리 어떤 과일 살수 있을까요? 그럼 뭐 사과, 바나나, 딸기, 키위 이런 언어의 유창성을 한다.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증 인지장애. 조금 많이 나쁘지 않은 상태일 때 가능하다.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기는. 근데 중증 인지기능 장애. 조금 병이 깊었어. 그러면은 표현력이나 기억력 향상 훈련과 주의력 향상 훈련이 필요한데. 탬버린.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악기 연주가 아니잖아요. 중증 인지기능 장애에 이걸 한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 주의력이 향상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태까지 달려온 시간들 합격이라는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잘 풀으시고요. 모르는 것도 보기를 꼼꼼히 보면서 아는 문제를 제껴가면서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찾으셔서 우리 모두 합격 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오버에 있습니다.